그 산불도 크게 나고 하고 식목일이라고 해서 언제 이런 것도 해보겠냐 하고 둘이서 나무 잘 심으러 왔습니다. 이어서 나무 심기 행사에 왔어요. 한 번도 없는데 이렇게 나무 심게 되어서 참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. 오늘 우리는 땀 흘려 나무를 심기 위해 이 자리에 왔습니다. 이것은 크게는 우리가 함께 사는 지구를 위한 일이며 작게는 우리의 가족과 이웃을 위한 일입니다. 나무 심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때 우리 어린 친구 여러분이 자부심을 가지고 돌아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우리의 종로구는 아시다시피 서울의 중심이고요. 또 역사와 전통이 숨쉬는 그런 서울의 1번 구입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궁궐도 있고 여러분들이 이 역사적인 이런 또 전통 있는 이런 장소를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생긴 것 같습니다. 옛날에 왕들이 여기서 거닐었던 데서 나무를 심을 수 있는 것은 특별한 혜택인 것 같습니다. 오늘 참석하신 여러분들은 아주 선택받으신 분들입니다. 전통 우리 고유수목인 입학나무와 산딸나무, 산수유, 매화나무를 심는 행사입니다. 하나, 둘, 셋, 내려주세요.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상상인 그룹이 행복 얼라인스를 통해서 장애 아동의 이동 휠체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. 이 수혜자 아동들과 같이 이런 나무 심기를 통해서 더욱더 건강한 미래를 만들고자 이렇게 참여하게 되었습니다. 저는 오늘 산수유 나무를 심었습니다. 그래서 그 산수유 나무가 잘 자라서 공원에 오는 사람들에게 좋은 기쁨을 줬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. 여러 가지 산불로 인해서 걱정됐었는데 마침 나무 심기 행사가 있어서 아이랑 같이 나와봤어요. 내 나무야 무럭무럭 자라서 이 지구에 조금이라도 행복을 보태줘. 이렇게 뜻깊은 행사를 더 자주 해서 저희 직원들끼리도 좀 이렇게 단합이 더 잘 되고 또 다른 일반 시민들도 저희 회사에 대해서 더 좋은 이미지를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. 저희가 사랑하고 건강할 만큼 나무도 무럭무럭 자라서 나중에 저희가 이런 좋은 추억거리 그리고 마음가짐 이런 거를 새로이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올 것 같아서 이렇게 가족들이랑 함께 할 수 있는 자리가 많이 있어서 좋은 일도 하면서 네, 추억도 만들고
그런 시간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.